얘기는? 아, 드디어 집에 박음 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거 이 제품은 소리지오 제품입니다. 야, 이게 막상 해놓고 보니까 너무 아늑하네요. 아늑해. 이게 미팅을 하고 업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샘플들을 좀 보고 이렇게 왔었는데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적당하고 이 디자인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반풍구도 저기 있고요. 세팅할 일이 남았는데 근데 금방 막 설치를 하고 가셨습니다. 자연 이 방 자체에 조명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조명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네요. 아까 때 창문을 닫아다 둔 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게 고개를 내밀고 좀 봤더니만 이 창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까지 이게 손이 다치질 않아서 계속 닫아둬야 되는데 안 할 때는 이 창문을 열고 좀 환기를 시켜도 되는데 그거를 제가 미리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야, 여튼 너무 좋습니다. 소리지오 방 부스 최고입니다. 이게 너무 아 했을 때 소리가 너무 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여기는 소리가 조금씩 울립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밖에는 소리가 그렇게 새진 않고 그리고 문도 너무 좋고요. 어우, 일단 청정기가 바로 공사가 끝나서 그런지 이제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청정기가 열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피아노를 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요런 그 방 부스를 설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집니다. 이 창은 사실 별도로 제작이 좀 된 건데 에어컨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특별하게 큰 소리를 저는 뭐 내진 않을 거라서 이걸 선택을 했어요. 여름엔 정말 힘들 것 같아서 따로 외기를 설치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방법보다는 시스템 에어컨을 활용을 하는 걸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고민해보고 또 열심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지오 바이든입니다. 고맙습니다.